부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제주의 엄지보살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담, 제가 지내왔던 얘기를 했다면 이제 2020년도에 다른 선생님들도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 저는 신은 영을 저한테 100%를 줍니다. 근데 저는 100% 되면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래서 저는 80에서 90% 정도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 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있다라고, 그만큼의 선에서만 2020년도에 12띠별로 제가 한번 오늘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그냥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이대로 하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라면 달을 좀 집어줄게요. 또 내 손님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띠로만 얘기할게요. 저는 주먹구구 0점으로 치는 사람이라 손님이 와서 앞에 와서 앉아있지 않는 한 이거를 과연 점사를 친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또 실력님들에 의한 말씀을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25 병자생들은 오랜 좀 뭐라 그럴까, 이동변동이 있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실패가 많아요. 올해는 거의 한 60% 정도가 그렇게 될 것 같은 해운년이에요. 경자년에 병자가 오히려 합의가 들면서도. 37살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4월에 들어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인간을 조심해라, 여자, 망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살짝 비켜갔다면 내년에는 크지 않은 작은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 이동변동이 들면서.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좀 사업을 시작을 하되 너무 일곱수라고 남들이 운이 들어왔다, 성주운이 들어왔다 그런 거 자부하지 마시고, 또 갑자생들은 약간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넘어가라 하는 그런 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37살짜리들이 내년에 만약에 남자분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크게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제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진급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계열에서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던 자리가, 네네, 내가 아는 과정에서 더 펼치고 나가라. 49 임자생들이 세치도 안 되는 혀로 망신. 그게 한 내년엔 절반쯤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돈 나가요. 근데 돈이 우환이 아니에요. 병이 우환이지 돈은 우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은 하지 말아달라고. 내년에는 임자생들은 만약에 아시는 데가 있다면 아홉수는 꼭, 또 임자생의 4월, 6월, 5월, 11월, 12월이 있다면, 생일이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아홉수를 가서 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8월에 들은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살이 있어요. 입원을 안 되거나 잠깐 소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한갑이신 61살 경자생님들은 술을 먹으면 망신수가 든다고 봐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거는 누구라고 얘기할 거 없이 제주도 분들이 더 그거는 많이 염두를 해둬야 될 거예요. 그게 제주도 분들은 제가 온 지 1년, 이사 온 지 1년 됐지만 유독 내년에는 그런 수가 보이고, 또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 내년에는 여기 제주도에는 남자분들이 좀 바람기로 활동성이 있는 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의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무자생님들은 정말 이분들도 대수대명호는 그냥 뭐 구슬하려는 게 아니니까 아시는 데가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수는 대수대명호를 치고 가세요. 내년에는 지금 돌아가셨대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으로 토탈해서.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느낌이 와요. 그 정도로 좀 많다는 얘기죠. 꼭 3천 명이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내가 100%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기운이 내년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제자가 저는 뭐 아직까지는 동지 지나기 전까지는 내년 점사는 안 칩니다. 예. 네. 네. 근데 동지 지나면서 치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거를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점사를 처음으로 쳐보는 거라서 가슴에 부모님을 묻어야 되는 분들이 좀 좋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일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미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점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요. 인명은 제 천인데 저도 오늘 이러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전데. 그랬어요. 저는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점사에 쳐졌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서 동지 전에 항상 아 내년에는 우리 손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네가 복을 있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집이 아니 큰 집인데 그럼 큰아버지가 지금 오늘을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들은 평상시에 안 할 때.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올해는 좀 예, 무자생들 분 중에서 좀 그렇게 됐고.